가르쳐 주세요. 안 돼. 안 되면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하산하겠습니다. 문제를 낸다. 내가 집에서 문제를 내서 네가 맞추면 하산이. 못 맞추면 도봉산이나. 문제를 낸다. 비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가수는 비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가수는 비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가수는 정답은 클릭비.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아니, 그러면은, 비가 입고 다니는 옷은 다 비옷이야. 비옷이야. 그리고 비가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. 그럼 비올라야? 비올라야? 그리고, 비 매니저가 다른 가수들은 관리 안 하고, 비만 관리해? 비만 관리해?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. 비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으면, 비대기다! 돌겠다! 사부님!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왜 안 되는 거야? 문제를 낸다. 문제를 해서 네가 맞추면 하산이. 만약 못 맞추면 출산해라. 문제를 낸다. 김치만두가 김치한테 얘기한다. 김치만두가 김치한테 얘기한다. 김치만두가 김치한테 얘기한다. 내 안에 너 있다. 아니 그러면 들기름이 감옥에 갔어. 그 이유가 참기름이 고소해서야? 참기름이 고소해서야?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교통사고 당해서 그 이유가 차가워서야? 차가워서야?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. 잘 들어. 6종 마늘을 까보니까 5쪽밖에 없는 거야. 6종 마늘을 까보니까 5쪽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너 6종 마늘이 왜 5쪽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6종 마늘이 말하기를 쪽 팔렸어. 돌겠다.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하산하겠습니다. 안 돼. 왜 안 된다는 겁니까? 문제를 낸다. 문제를 내서 네가 맞추면 하산이고 만약 못 맞추면 역도산이다. 문제를 낸다. 잘 듣고 대답하도록 해라. 콩나물이 물을 때린다. 콩나물이 물을 때린다. 콩나물 묻혔냐? 그럼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그러면은, 할아버지가,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야? 할머니야? 그리고 자동차가 불에 다 탔어. 그럼 블랑카야? 블랑카야?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. 호랑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던 거야. 저기 토끼가 걸어가고 있었어. 오토바이를 탄 호랑이가 토끼한테, 야! 타이거!